아, 다섯 갈래 동굴 시약길 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맵이 다 버린 10단계라더라고요. 제가 측정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해보고 싶지만, 아, 사냥 이거 아니죠.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끝에가 안 맞았기 때문에 조금 이동하면서 사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아, 경험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. 야, 경험치 많다. 다른 데에 비해 좋은 것 같습니다, 경험치가. 우리의 문제는 또 이제 매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약간 늦게 나와서 좀 불편하네요, 그죠? 그렇게 경험치도 많은 것 같진 않다. 몹소가 적은지 아니면 내가 사냥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. 경험치도 버닝이 10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별로긴 하네. 근데 그런 건좀 감안해줘야 돼. 왜냐면 제가 레벨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원래 먹는 경험치보다 못 받고 있어요. 그건 감안해야 돼. 일단 매수 한번 줄게.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만약에 경험치 원래대로 더 들어가고 버닝 들어가면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. 아, 그래도 나름 느낌이 있으니까 아, 4분 동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우리도 경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매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어느 정도의 경험치라면은 포기할 만하고 할 만하죠. 경험치?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정리하고 빠져보겠습니다. 내소 270 4만원 이걸로 다섯 갈래 동굴 2길 4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